안녕하세요. BCS 베이스볼 나홍조 코치입니다. 저번 영상은 하체편, 낙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낙하 운동에 이어서 오프밸런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마저 이야기하면 한쪽 다리를 올렸을 때 똑바로 서서 밸런스를 잡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몸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들었다면 발을 내리기 전에 중심을 낮추기 전까지 중심을 투구 방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신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후지카와 큐지 선수는 일단 똑바로 섭니다. 그러나 절대 몸을 그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심을 낮추기 전까지 중심이 투구 방향으로 나갑니다. 중심이 이동해 아슬아슬한 상태까지 간 다음에 한 번에 병진 운동으로 바꿔 나갑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중심이 축다리 바로 위에 있는 상태, 이것을 온 밸런스 상태라고 합니다. 밸런스가 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중심이 축다리에서 벌어져 있는 상태, 벌어져서 이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오프밸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밸런스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를 오프밸런스 상태라고 합니다. 온 밸런스 상태에서는 밸런스가 딱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방향이동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축다리 위에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중심이 있는 축다리에서 중심을 벌어지게 해야 합니다. 만약 온밸런스 상태 그대로 중심을 낮추기 시작하면 중심은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던지는 방향으로의 골반 이동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골반이 이동하기 전에 내딛는 다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텝을 하면 자꾸 내딛는 다리가 좀 빠르게 착지하게 됩니다. 내딛는 발이 일찍 착지하기 쉬운 스텝이 됩니다. 한편 오프밸런스 상태에서 밸런스가 오프되어 있다고 해도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프밸런스라 해도 밸런스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동을 해서 중심은 축다리가 잘 잡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할 때까지 이동시켜 놓고 축다리를 더욱더 기울여 중심을 낮춰 이동합니다. 거기에 중심이 한 번에 던지는 쪽으로 이동되어 중심은 경사면을 내려가는 모양으로 힘 있는 스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중심을 낮춰 움직임을 할 때 복잡한 내용이지만 올려진 다리를 내리는 동작보다 눈곱만큼 빨리 중심을 낮추는 동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는 중심을 낮추기 전에 다리를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만 먼저 축다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아까 말한 내딛는 다리가 빨리 나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심이 앞으로 나가 낮아질 때 감각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낮아지는 느낌이지만 중심을 낮추면 이 다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내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중심이 먼저 낮아지는 느낌은 못 받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리가 먼저가 아니라 동시에 몸이 낮아지는 것을 계기로 다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내린 다리는 앞으로 가지 않고 축다리에 남기듯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축다리가 먼저 가고 내딛는 발이 뒤에 나와 축다리 중심에 힘 있는 스텝이 만들어집니다. 다리를 올리고 중심을 투구 방향으로 보내는 오프밸런스 사용의 이 움직임은 스텝을 할 때 얼마나 축다리 중심으로 힘찬 스텝이 이루어지는가를 결정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공 스피드에 있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올리는 동작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지도 현장에서
한쪽 발로 서서 중심을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중심이 흔들리면 제대로 공을 던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말이고, 공을 던질 때 중요한 건 특히 하체 쪽이 많은데 하체 쪽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건 병진 운동입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똑바로 서는 것이 병진 운동의 힘을 강하게 만들거나 몸이 열리는 것을 막아주면 똑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 있는 것 자체가 병진 운동을 강하게 해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다리를 얼마나 잘 내릴 것인지, 다리를 내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밸런스를 위해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 자체의 안정된 밸런스가 아니라 다리를 올리고부터 스텝으로 이동할 때까지 동작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정된 밸런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밸런스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프 밸런스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이밍 자세를 만드는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